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구입니다. 아침에 안심한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보시면 기도하는 과정에서 뭐 이미지라든지 이런 그림이라든지 혹은 주마등 같이 이렇게 스쳐가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데 이럴 때 여러분 거기다 마음을 머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게 집착으로 가서 그 인연의 고리가 계속 연결됨으로써 기도의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기도는 철저히 성취에 있습니다. 기도 성취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옥토를 만들어야 되니까 무심에 있어줘야 되니까 하얀 백지에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서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도록 내비두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은 여전히 무심에 있으면 되고요. 그 무심에서 내려주는 영감을 받아서 한 생각 일으켜야 될 때 일으키고 또 무심에 있고 이렇게 해서 기도는 오로지 무심으로 시작해서 무심으로 끝이 나야 된다. 그래서 무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무심은 전체죠. 그 다음에 개체에 필요한 것을 딱 맞게 하죠. 그럼 만사형통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거기에서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무심의 역할 혹은 무심의 이유 혹은 무심을 하는 목적 뭐 이런 설명할 때도 무심은 분별을 잘해서 판단을 명확하게 할 뿐 아니라 소통을 잘하고 관계를 잘하고 해결을 잘하고 성취를 잘하게 하는 다섯 가지 이유 목적을 안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여러분들이 내려놓고 가셔야 됩니다. 능경 경전에 보면 일찍이 저도 제가 백운산에 산 팔분능선 중턱에 바위 굴 속에서 공부하러 그때는 제가 스님이 되자마자 전라도 백운산에 가서 공부한 적인데 미숫가를 만들어서 갔어요. 그때 제가 능경에 있는 경전 능경에 보면 공부하는 과정에 일어나는 마 해서 그 50가지 마를 이렇게 경전에 설명해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만 발췌를 해서 그걸 딱 들고 바위 굴 속에서 미숫가를 먹으면서 이렇게 공부를 할 때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걸 지나가라 해서 그런 과정이 일어나도 지나가고 그게 말려들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을 참고로 했던 적이 기억이 나네요. 자, 여러분들도 공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면 눈밝은 선지에서 묻고 배우면서 하면 쉽겠죠. 자, 덕분 서클과 함께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를 쉽게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 후원으로 1만원 이상 함께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고 힘든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하나는 즉 복을 지우는 복통장에 잔고가 없어서 어렵고 힘들구나. 또 하나는 내가 그 순간순간 정확하게 판단해서 결론을 맺고 행동에 옮기는 정확한 분별을 지혜라 그러는데 지혜가 지금 바로 나오지 않아서 얼른 상황에 막 해결을 못해서 그렇구나. 두 가지를 딱 보시면 이 두 개가 동시에 가능한 게 덕분서쿨입니다. 덕분서쿨과 함께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정기후원 1만 이상 하니까 이 나눔을 통해서 더 큰 나눔으로 이어지게 하니까 자신에게는 저절로 복이 들어오게 되고 또 늘 함께 지혜의 말씀을 듣고 순간순간 여러분 필요한 건 채팅을 통해서 또 지혜를 바로 받을 수 있고 또 필요하면 기도도 해드리고 하니까 덕분스쿨과 함께하면 여러분이 지금 필요한 걸 바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다만 1만원 이상 매달 정기후원 하나로 말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학원에 가거나 학원 전문가를 안 배우러 가보세요. 몇 주 혹은 또 돈도 많이 내야 되고요. 그 돈 내는 것 같으면 아마 덕분석을 10년은 정기후원해도 남을 돈이에요. 얼마나 여러분을 배려해서 여러분 복 짓게 하기 위해서는 나눔이 필요하니까 꼭 하세요. 그전에는 이런 거 하라 소리도 안 했어요. 왜?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것도 함께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돈 없고 빽 없고 힘없는 사람들 다 오라고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지금은 이걸 도와줘야 되겠다. 왜? 없을수록 나눔을 하셔야 또 더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복통장에 잔고를 재워서 많이 늘어나게 도와줘야 하니까요.
이제는 두 마리 토끼 동시에 잡고 세 마리 토끼 동시에 잡는 게 덕분 스쿨과 함께 하는 거야. 자, 눈안송이가 힘을 쓰려고 했어요. 무슨 힘을 쓰겠어요? 덕분 스쿨이란 거대한 눈덩이에 탁 붙으면 자기가 힘들 때 도움도 받기도 하고 지혜의 말씀도 듣기도 하고 또 더 큰 나눔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바로 눈덩이 위력이 자신도 나오게 된다. 이걸 아시면 얼른 해야 되겠죠. 구독도 눌리고 좋아요도 하고 댓글도 달고 이런 것도 나눔입니다. 이런 걸 해준 만큼 자신에게 복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많이 이게 유튜브도 공유해서 나누세요. 그분에게 그만큼 덕을 쌓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돕는다 이 말. 덕을 많이 쌓아나면 자기 하는 일이 잘 됩니다. 왜? 덕 본 사람들이 또 도와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새해는 묘한 개, 하얀 백지에서 출발하는 개, 허용하고 수용함으로부터 출발하는 개, 자시고 덕분 스쿨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로또 중에 로또를, 그것도 늘 당첨되는 거라는 것을 아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계시죠?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네.